근데 거기가 이제 그 레스토랑이기보다는 거기서 운영하는 뭐 결혼식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행사들. 근데 거기서 설거지 일들을 하다가 이제 거기서 연세대학교 다니는 교환학생 친구라면 만나게 돼요. 오, 그래서 맞습니다. 네? 이제 그 있는데 좀 인사하지 마세요. 예. 얘기하시죠. 네, 이제 그 친구가 그 친구가 한국어가 좀 어눌하니까 제가 한국어 언어를 제가 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봤으니까 또 다시 제가 잘 아니까 어떻게 습득하는지 그걸 알려줍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외국어로 모르는 거 있으면 외국말까지 해주면서 번역까지 해줍니다. 너무 기네요. 좀 긴데 좀 함축적으로 요약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동을 해서 사실 그 전에 그 설거지를 해가지고 퐁퐁남이 돼서 유학생 딸을 낳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나 너무 못 참겠어. 나 미치겠다. 나 강퇴 나가는 걸 업으로 삼아야겠다, 그냥. 아, 미안합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네. 어우. 나도. 안녕하세요. 혹시 AAB인가요? 네. 왜 나한테는 안 와? 왜 나한테는 안 와? 저도 좀 왔으면 좋겠는데. 저도 왔으면 좋겠어. 뭘 편한 거야? 새로 오신 분들 잠깐만. 응애님. 네. 아유, 반갑습니다. 어디 사는 몇 살이시죠? 아니, 어디 사는지 말 안 해도 돼요. 몇 살? 뭘 평가해요? 강태화했네. 아니, 원래 저렇게? 예, 저분이 자꾸 방장 역할을 자꾸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지가 강태화? 예. 상담원인데요? 아니, 저분이. 아니, 좋긴 한데. 네. 상담원이시라. 응애기우미님 제가 초대했단 말이에요. 뭘, 응애님 뭘 주라라고 있어요. 응애님. 네? 왜 초대할 때 빠딱빠딱 안 하고 지금 오시는 거예요? 방장님이... 아니 아까 그 마이크 큰 사람 때문에 도망갔다가 네네 방장님 지방... 예예 방장님 여성 편력 좆대네요? 왜요? 근데 애초에 여자 초대 한번 했다고 더럽게 생색내네 씨발. 아 근데 여기 애초에 방제 아 토콘 여자 친구 많아서 좋겠습니다 방장님. 예? 저 사람 배알 꼴리나봐요. 예 꼴리네요 배알이 좀 미안합니다. 예. 아이고 아 근데 방장님이 뭐 별것도 아닌 걸로 남자들 이렇게 저기 자적자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본인 입장에서 좀 그렇더라고요. 아니 내가 초대했는데 쥐가 뭔데 인사해? 지랄이라고 있는 비용. 지옥에서 옴님. 예, 아 미안합니다. 아 지옥님. 제가 세상에 불만이 많아서. 아니요 지옥님. 예, 아예 미안합니다. 예, 방금 커트 목소리랑 많이 비슷하시네요. 아니,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미안합니다. 방장님 죄송합니다. 진짜 커트 아니야? 아니 너무 여성 편력 심한 남자들 보면은 그냥 싸대기 마렵더라고요. 말투도 코트님이시네. 벌찜 아니야? 여자를 좀 안다고 개새끼가 초대했다고 저 사람한테 인사했다고 저렇게 하는 게 진짜 찐 같은데? 네. 진짜 맞는 코트님 저 방송 잘 보고 있어요. 아니 이거 저기 죄송해요. 근데 저 방장님이 지금 관심 받아야 되는데 저랑 주객전도 돼버리면 아, 네, 제가 또 이번에 표적이 될 수 있어요. 맞아요. 아까 상담원 강퇴 나가는 거 봤잖아요. 네. 맞아요. 네. 표적이 되면 안 되죠. 방장이 완전 좀 와 찐이봐 이분 찐이봐. 하남자라서. 예. 아니 근데 어쩌죠? 이미 지금 방장님 지옥에서 옴님 클릭하고 오른쪽에 이런 다음에 이제 강퇴하게 됐으면 직전에. 이거 어떡하지? 진짜 찐이네. 아니 근데 저희 방장님 저 빵리소. 죄송합니다. 근데 그 저 뭐야 방장님이 여자 친구가 많은 게 좀 부러워서 그랬습니다. 네. 방장님이 약간 해외 스타일이에요? 김기사님. 예예. 진짜 코트예요? 진짜 코트예요. 지금 방송 들어가 봤는데. 열 받았으면서 괜히 개성이... 진짜 코트였어요. 진짜 코트예요. 이 지랄하면서 지금. 그 머리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열 받잖아요. 지금 방장님 존나 빡쳤잖아요. 지금. 씨발 개망한 새끼. 아 오셨겠네.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건 그거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개망한 아니, 새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근데 방장님 개흥한 새끼님 감사합니다. 진짜야? 와 진짜야. 진짜예요? 진짜예요. 다들 연예인 처음 보세요? 아니 근데 뭐 진짠 건 아니고 아, 맞아 뭐 그냥 똑같은 아니, 그걸로 저기 맞아요. 예, 해주세요. 예. 아 그냥 저 신경 쓰지 말아주세요. 몰랐죠. 예? 코트 망했었잖아요. 망했죠. 아, 예, 망했죠. 개망했죠. 예. 사랑해. 예예.
방장님 개 흥하셨잖아요. 토크나셔가지고. 그렇죠. 여자친구도 많고. 예. 아니, 그 부럽습니다. 뭐라겠고, 성공 비결 좀 알려주세요. 인도 못하겠고 병신 같은 새끼 아직도 인방에 지랄하는 거야 이 미친 새끼. 아직도 이렇게. 어 쌓인 거 이제 푸네. 예. 그래요. 더하세요. 예. 아니 여자분들 있으니까 좀 뭔가 욕을 되게 맛깔지게 무섭게 좀 가오잡으시면서 하시는데. 그러니까 약간 가오를 잡으시네. 멋있으시네. 아니 뭐 방장님 뭐 잘못한 거 있나요? 아니 완전 깡패 같아요. 깡패. 멋있다 박연재. 아 지영님 계속 왜 방장님 약 올리세요? 씨발. 이 새끼 진짜예요? 되게 위험해. 아니 그만해 앵무새 마냥 진짜 코트예요? 진짜 진짜라고 이 씨발년아. 방장님 진짜 그거 가짜가면 어쩔 거야 개새끼.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네. 어떻게든지 강태할 명목 잡으려고 병신이 개새끼거네. 아 거 씨발 코트 하려면 시원하게 해 개새끼야. 그래 그 코트나 뭐 옛날이나 코트 아니야 코트 미친 새끼. 그냥 마이크 내리면 그만인 걸 뭘 강태강태 그냥 내려가 있어. 그러게요. 요즘은 이제 도티 TV죠. 근데 요즘 누가 코 노래하는 코트 봅니까? 근데 님보다 인생이 더 잘난 사람인데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님은 더 나은 인생을 살고 있냐고요. 요즘은 이제 김민교죠. 병신새끼. 요즘 이상호랑 김민교 같아요. 그렇죠. 요즘은 이제 이상. 아 너무 내가 너무 시비 거는 것 같이 느껴지겠다. 네. 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 막 뭔가 좀 그런 불의를 보면은 참을 수가 없네. 예. 네. 그렇다고 좀 풀이 한 방 들어가면 재미가 없고. 네 그냥 꺼져주세요. 어? 왜 화났어요 근데. 코트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안녕하세요. 강태 그랜드 슬램 달성하고 왔거든요. 아 이 방에서는 그럴 일 없을 겁니다. 네 근데 네, 그 쥐새끼들이 많이 따라오네요. 어우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와요. 네 이거 방 잠글까요? 네 8명이 적당한데요. 네. 반갑습니다. 방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그 삼전 대주주님 그 자주 보이시는 것 같은데 코트 형 유튜브에서. 아 예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요즘 취미로. 아, 아이디도 바꾸시면서. 아이디는 안 바꾸는데요? 예. 아니 닉네임 저 제 얘기 좀 그만해 씨발 새끼들아. 여기가 아, 팬카페도 힘들다. 아니고. 예. 아 예 죄송합니다 형님. 코트 얘기 팬카페 가서 해주세요 님들아. 예, 예. 안 할게요. 괴물들은 강퇴 주세요 괴물. 예 강퇴 할게요 보고. 네네. 그래서 아까 그 사는 곳 비공개 나갔나요? 나갔네. 여자 한 명이 없네. 아 여기 민지님 여성분이시거든요. 유진스 민지님이요? 바로 그냥 이제 눈에 힘줘버리시네. 아 뉴진스 어? 민지님. 네. 닉네임을 뉴진스 민지로 해놓은 이유가 있을까요? 아 그 카리나. 네? 그 사람 따라한 아, 그 포트 방송 나온 카리나요? 카리나 토끼 있어요? 네? 예? 아아 이거 살짝 문제 될 것 같거든요. 씨발 내 입으로 내가 얘기하는데. 이거 녹음했고요. 아니 카리나하고 말 끝을 흐리길래. 아아 뉴진스 민지로 닉네임을 한 연유가 어떻게 되신지. 그 카리나라는 사람이 뉴진스 민지로 바꿔서 따라했어요. 아까 같이 있었거든요. 약간 여초에서 봤던 그런 유형인 것 같은데. 근데 자기가 민지랑... 아이유 닮았다고 계속 자기 세뇌하니까 진짜 주변에서 아이유 닮았다는 얘기 들었던 그 사람 아이유 병 걸려가지고 오물오물 걸리는 그런 미친 새끼들이랑 같은 부류인 거죠? 아 아니에요. 가볼게요. 예 여성 혐오를 멈춰주세요. 혐오 네, 말씀이 심하시네. 나 이제 물소 되는 거냐? 아, 유지스 민지가 요즘 대세래서. 민지 아니, 대주주님이 그 남성성을 거세당하셔서 그래요. 아, 네, 이해합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요? 예. 지용님도 거세당하셨죠. 근거가 아, 있는데 유튜브에. 저기 재미없는데 강퇴도 될까요? 네, 강퇴 좀 부탁드립니다. 아, 재미도.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재미없네. 아, 물타기 하지 마세요. 영향가가 없어요, 대주주님. 꺼져, 아, 지용님과 차이가 아니라 팩트인데 뭐. 네, 대주주님 똑같은 것 같아요. 네, 팔순 괴물 같습니다. 가시고요. 아니, 그 민지님 나가셨네. 아, 아까 얘기 잘하고 있어. 안 나갔네. 아니요, 아니요. 닉네임 바꾼 거예요. 닉네임 바꿨어요. 바꿀게요로. 바꿀게요로.
나가신 줄 알았네. 근데 바꿀게요 하고 뒤에 이렇게 눈물표 붙인 게 이제 눈물 호소하는 거죠. 좀 본인이 뭔가 이렇게 가스라이팅 당했다. 그쵸? 내가 가스라이팅의 피해자다 이런 걸 좀 뭔가 그 내포시키는 그런 좀 제목 같아서 약간 좀 불편하네요. 네, 바로 또 바꾸셨네요. 예, 예. 당당하게 바꾸세요. 당당하게 바꾸시고 뒤에 눈물은 좀 거두어 주세요. 네. 예. 눈물이 여자의 무기라고 들었습니다. 아. 예. 바꿨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예. 당차고 좋네요. 예. 마치 피해자라는 걸 자꾸 호소하듯이 눈물 붙이니까. 아, 잠깐만요. 이거 이 발언 괜찮나요? 김대중 마냥? 예? 김대중 마냥 저거 약간 일배충 이거 같은데. 살짝 예. 방패 하신 게 아, 아니. 꺼지세요. 꺼지지 않습니다. 괴물이 아닌가 하는 일배 안 합니다. 꺼지세요. 물타기 하지 마세요. 네, 굉장히 그 수준이 좀 떨어지네요. 김대중 전 대통령님 네. 가지고 저렇게 얘기하는 거. 아, 김대중 가지고 또 꼬리 잡았다 또. 와. 아, 웹폰 마스크는 족 같은 거 같아요. 아, 덕하연님 뭐 하는 거지? 아니, 덕하연님 근데 저기 본인은 남 평가할 줄 아시나요? 그쵸. 아니, 솔직히 국회판에서도 좀 힙뻐 쇼미더머니 몇 번 이렇게 선글라스 쓰고 모자 이렇게 예? 올려 쓰고 그러면서 막 평가만 뒤지게 하더니 토크온에서도 뭐 족 같은 거 같아요. 뭐가 어때요? 이러시는데 아니 본인은 얼마나 안 족 같으신데요. 아, 저 진짜 되게 어려운 플라운데 지옥에서님 좀 예. 재미가 없네요. 아,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너무 어렸어요 지금. 바로 강퇴하시네요. 방장으로서 제가 자질이 좀 부족한가 봐요. 그래서 방관리 빡세게 하시네. 초코딕 좀 강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진짜 제가 예 죄송합니다. 이제 권력 휘둘라고 하는 게 제가 약간 좀 보면은 약간 좀 소름 돋는 사람들이 몇몇 있어요. 아니 그 지옥에서님 그 새로운님 오면 자꾸 이렇게 시비를 거세요. 예. 아니 제가 시비 건 거 아닙니다. 네 이상하네요. 아 유튜브 각 잡으시려고 그런 건데. 아니 저한테 시비 걸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면 저한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사자 한 명 한 명 드리겠습니다. 네네. 아니 그 방금 초코딕님이 들어오셨는데 뭐 별말 안 했는데 바로 강퇴하라고 말하는 게. 자 그러면 초코딕 한번 초대해 볼게요 제가. 아 그 초코딕 친추 누가 걸어갖고 저거 초대 한번 해보세요. 강퇴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이 방이 어떻게 변하는지 제가 미리 겪어봤어요. 그러니까 약간 뭐래요 생화학 무기 같은 그러니까 방에다가 독을 푼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아, 그러니까 본인은 겪어봤는데 아, 알겠습니다. 우리는 겪어보지 않았잖아요. 아니, 다들 겪어보세요 어. 한번. 저 새끼가 오고 나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안녕하세요. 아이씨. 어우. 네네 안녕하세요 초코딕님. 예 초코딕입니다. 아 원래 목소리가 그래요? 예. 아 이제 그 지옥님이랑 도대체 무슨 관계예요? 아 저랑 엮지 마시고 본인이 네. 한번 겪어보시라고요. 둘이 어떤 사이예요? 아니 저는 초코딕한테 물어보고 있잖아요. 아무 사이도 아니고 저는 네. 그냥. 저 새끼 보면 그냥 일단 제가 스트레스가 쌓여요. 해명한다, 해명. 얘기 안 해. 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해명하는 거 보소. 저분 타마마님이신가요? 초코딩님, 닉네임을 그렇게 지은 이유가 어떻게 되시죠? 아, 제가 그 흑인을 좀 좋아하는데. 아, 예, 아, 흑인 좋아하세요? 예, 아, 저건 웃겼다. 보이네요. 저건 웃겼다. 아니, 근데 그거는 본인의 주장이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본인의 자유죠. 우리가 뭐. 그렇죠. 네. 여기서 만약에 초코딕 그 강퇴하면 우리는 그냥 자격지심에 찌들어 네, 있는 그 남성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아, 한남중 맞습니다. 어. 네. 그러면 나 아, 흑인 좋아할 수 있지. 예, 알았어요. 네, 계속 들어보죠. 그럼 일단. 네네. 아니 근데 그 지옥님이랑 무슨 관계예요, 초코딕님? 아니 저 엮지 말라고요. 그만. 아니, 그만 엮으세요. 지금 토크하고 있으니까 자꾸 엮으시잖아요 지금. 뭐 말할 괜히 뭐 할 말 없으니까 엮고 있네. 그래. 아, 엮고 있는 게 아니라. 아, 해보시라고, 그니까, 겪으시라고. 그니까, 그, 초코딩님이 들어왔을 때 왜 지옥님께서 이렇게 나가라고 그러니까 하셨는지. 내가 말씀 그냥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싫다고 그러니까 나는 그 지옥님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초코딩님한테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님께서 계속 물타기 하셔가지고 저 사람을 강퇴하는 게 코트의 소견이지, 우리들의 소견이 아니지 않느냐. 직접 겪어보겠다. 겪으시라고요, 그니까. 저 가만히 있겠다고요. 겪으시라고요, 그니까. 예. 저희 방에 조광일이 있는 것 같네요. 어, 누구요? 갑자기 조용해졌다? 이런 비웃신 새끼들, 나 없으니까 말 한마디 못하는 비웃신들이 너무 뭐... 마음에 들어요. 네. 저는 괴물이 너무 많아서요. 생각이라는 새끼가 개새끼 같습니다. 인정? 네. 아, 지금 왜 갑자기 타겟이 접니까? 왜냐면 저 새끼는 네. 지가 책임질 수도 없는 걸 가지고
끝까지 겪어보겠다고 지 혼자서 예? 떼쓰다가 결국 초코디 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방 뭐 빙신됐잖아요. 방이 뭐 빙신돼. 그냥 지금 그냥 말을 안 하고 있는 것 뿐이죠. 그냥 관심만 받아보려고 바랐구나. 저는 인사만 했는데요. 아, 팀장님이 관심 받으려고 한 것 같네요. 제가 봐도. 거봐요. 다른 사람 다 그렇게 느낀다 그러잖아요. 생강님. 생강님 뭐 토크를 이제 이끌어 나가시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할 말 없으니까 자꾸 저기 지옥님이랑 무슨 사이세요? 이 지랄하면서 계속 인터뷰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어떻게든 강 한번 잡아보려고. 맞죠? 저런 미친 새끼라니까요? 나 그래서 님들도 같은 스트레스 겪지 말라고 초코딕이라는 새끼 보이면 바로 강퇴하라 그랬던 거예요. 강퇴해 줄 거예요 얘. 병신. 네, 왠지 알 것 같은데. 아, 나는 재밌는데? 지영님 네. 왜 징징대요? 그러면은 그 뭐냐 생강님이 초코딩님 진출해서도 같이 나가면 되겠네요. 예, 둘이서 대화하시면 되겠네요. 방장님은 그 초코딩님 재미없으세요? 와 진짜 괴물존이네. 아까 이게 왜 그러냐면 생강님은 이악 물고 재밌다고 하는 게 저에 대한 반감 때문인 것 같고요. 아니에요. 아, 전혀. 다른 분들은요. 아, 반감 없습니다. 다른 분들은 왜 이게 방이 십창나냐면은 저 새끼는 맥락이 없어요. 보시면은 지 혼자서 하고 싶은 말만 하고 토크온에서 그냥 자기 그 자아를 실현하는 새끼예요. 님들이랑 자아 조금... 실현 완성! 아, 초코딩님. 아, 조용히 병샷이구나. 생강님만 모르시는 것 같거든요, 아무리. 초코딩님, 갑상선에 헬륨가스 좀 빼고 얘기해주세요. 네. 아우, 재미없어. 네? 맞습니다. 봤죠? 저렇게 자기한테 어떻게든지 관심을 돌려가지고 저렇게 혐오를 부추기는 애라고요. 괜히 안 해도 될 욕들을 자꾸 하시잖아요,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초코딕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 가정 교육을 좀 잘 못 받은 거예요. 저거 봐. 지금 초코딕 욕하고 있잖아. 진짜로. 그러니까 아니, 네가 초대하라. 그러니까 네가 왜 초대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 이제서야 제가 딱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쵸, 사랑이 좀 부족한 어떤 가정에서 자라온 것 같아요. 또 슬슬 시동 거네 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을 못 하고 있던 것도 굉장히 안타까워서. 네. 저기요. 그렇게 따지면 사랑 다 받고 크는 사람이 어딨어요. 다 부족한 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안 맞고 말이... 잘하고 그러니까, 부모님의 알겠어요. 부모님의 보살핌을 이제 못 받으면 저렇게 된다라는 걸 말씀하신 거잖아요. 사랑을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관심을 그러니까, 좀 받고 싶어서 초코딕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초코딕의 자의가 더 크다고 봐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뭐 그 오은영 박사님 나오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금쪽 같은 새끼 금쪽이 예, 금쪽이 같은 경우는 금쪽 같은 새끼 예, 예. 어떻게든지 솔루션을 받아가지고 이제 문제점을 잡으려 그러는데 쟤 보세요. 예. 예. 본인 스스로 바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뭘 바꿔야 되는데요? 초코딩님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정신이죠. 전두엽 망가졌잖아요. 정신이 망가졌다. 아, 또 지랄하네 저 코트님. 아, 전두엽 망가졌잖아요. 하시네요. 저렇게 진지한 척 하다가 갑자기 개 헛소리 찍찍 내뱉는 게 초코딩이거든요. 보세요. 저러다가 3분 내로 개 잡소리 내뱉습니다. 노래라든지 아니면은 가만히 있다가 헛소리 찍찍 내면서 예, 방 분위기를 망친다니까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여기선 안 하셨겠죠. 님 말 존나 했는데요, 지금. 방 분위기 망쳐지는 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아무 내 탓을 존나 한다니까? 그러니까 아무 소리 할 거면 나가. 아, 나 진짜 너 보기 싫어. 어, 말을 하려고 하면은 나, 뭐 말하지 말라 하고. 말 안 하면, 말 안 한다고 나가라 하고. 어느 장단에 꿈을 쳐요? 아니, 자꾸 쓸데없는 소리만 하니까 그렇지. 너만 할까? 뭐라는 거야, 병씨 같은 년아. 저 새끼 아까 내 랩방 들어왔던 새끼인데 싸가지 없네. 방장님, 좀 괴물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야, 싸가지 없으면 어쩔 건데, 너가. 랩방은 네. 네, 방 제목값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봤죠, 생강님. 이렇게 됐다고요. 사람들이 기빨리잖아요, 저 새끼 때문에. 생강님 지금 괴물 처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방에 독을 푼 거예요. 예, 생강님 때문에 이렇게 됐거든요. 네, 아, 네 제가 생강님이 책임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이 방... 없었네요. 예, 예. 생강님을 예. 그 교수형에 처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죽어주세요, 생강님. 네, 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저 앵무새 하나 있거든요. 이 방에서 지옥님, 좀 죽임 당해주세요. 부탁 좀 드릴게요. 방 병신됐잖아. 아, 초코딩 하나 때문에, 씨. 아, 생각님 자결해주세요.
뭐야, 도카이어 또 들어왔는데? 아, 다시 오셨네. 아, 이게 새로 파셔가지고. 아, 이렇게 만드는 건 좀 걸렸거든요, 이거. 아, 네. 저한테 이제 호소하시더니. 네, 한 번만 봐주시지 그랬었어요. 네. 그런 거 없거든요. 잘하시지 그랬어요, 그 전에. 아, 몇 시죠? 4시 56분? 막방 하나 딱 들어가고 끝낼게요. 게임 이따 해야죠. 어, 게임 할 거예요. 근데 괜히 토크온 했다는 생각이 좀 드네. 안녕하세요. 어, 반갑습니다. 와, 병신새끼 떼거지 들어보네. 아, 인사했는데 병신새끼라고요? 아, 찔리세요? 병신들이라 했는데? 뭐야? 근데 제가 그 타이밍이 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었던 것 같습니다. 멍멍! 어머니 뭐해? 잘할 것 같은데? 멍멍! 멍! 어, 원숭이님 잘 지내요. 네, 아니, 방이 개새끼들이구나. 여기 뭐 애견 카페인가요? 아니, 노래 고합니다. 롤 잘하는 남자, 목존절. 속으로 읽으네요. 와, 좀 되게, 어, 천박하다. 네 면상이 너무 선박해요. 방장님. 네. 어, 이거 조건에서 부합하면은 혜택이 있나요? 저거 인스타 어디로 보내요? 아, 방장님 죄송합니다. 예, 제가 큰 죄를 저질렀네요. 인스타요? 인스타 모니스타요? 아, 첫 번째 관문이 개소리 내는 거죠? 아니, 인스타 모니스타요? 인스타로 인증하시려고요? 저거, 말 못하네. 인스타 인증하고 싶은데 어디로 보내요? 아, 인스타 DM으로 인증을 하고 싶으세요? 네. 아, 저한테? 몇 번을요? 저분이요, 저분. 네? 희인님. 그러니까 저한테 인증 가능하거든요? 아, 그럼 제가 인스타 아이디 알려줄 테니까 DM으로 쪽지 주세요. DM으로 한번 인증해보세요, 그러면. 쪽지 주세요, 쪽지. 아니, DM으로 인증해보시라고요. 아, 저는 믿고 그러면 진짜 막 자제사진 존나 오는 거 아니야? 우와. 아, 아니, 근데 아, 진짜 보내나요, 누나, 사진을? 저는요? 근데? 네? 사진을 진짜 보내요,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저 한 번도 안 해봐. 노예를 구한다는 게 이제 뭐 필요로 하는 목적이 어떤 거예요, 방장님? 목적이 뭐 뻔하지 뭐. 아니, 보너스 하려고 하는 거죠, 보너스. 1번은 제가 이해가 가요. 왜냐면 이제 뭐 같이 롤 해가지고 티어 올릴 수 있다. 아, 말 존나 많네. 씨, 아까도 그렇고. 아, 말이 많아요? 그렇고. 알았으면 말 안 할게요. 예. 이해 못하는 척. 근데 3번은 좀 심하지 않았나 저 생각. 아니, 3번은 되거든요. 예, 좀, 예, 너무 외설적이어서. 예, 그래서 제가 좀. 아니 뭐. 3번 일단 나. 3번은 나야. 아, 나. 3번 나. 아, 어이 좀 꺼줘. 어허. 말 그 말 좀 제발. 말 좀. 어허. 조용. 방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아 닥치네요. 씨발 닥치라고요. 어, 좋았습니다. 어, 더 해줘. 아, 미친놈. 네 애미한테 가서 해달라 그래라. 아. 방금 DM이 왔는데. 아, 왜 한국을... 그 이승현 씨가 누구죠? 그 어? 여기서 얘기하면은 실명을 공개하면 어떡해요? 아니 그리고 애초에 이게 지금 마팔 해주세요. 여기 잠겨 있는데. 근데 방금... 아 이거 님이에요? 님 아닌 것 같은데. 님 아, 네. 저는 팔로우만 요청했어요. 자기야 팔로점이라고 DM 보낸 사람 누구예요? 제가 누군지 알고 받아야죠 저도. 아니 제 아이디 이거예요. 아니 저한테 DM 보내신 분 그 여기서 말하기 싫으면은 쪽지로 한번 주세요. 누군지 제가 알고 받아야죠. 일단 합격인가요? 님인가요? 그거 뭐야 비공개인데? 비공개인데 어떻게 알아요 씨발. 저 아니에요. 아니 근데 방장님. 네? 어... 그 남자한테 관심 받으려고 하는 방식이 이런 게 너무 천박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진짜 이제 너무 네, 아, 맘대로 생각하세요. 저는 이거 그 내 맘이야 이거 맞죠? 네, 그, 맞아요. 네, 마팔 했는데 왜 안 되지? 마팔이요? 네. 팔로우로 걸었다는 건가요? 네네.
아니, 저 메시지 못 보내잖아요, 지금. 방장님, 남자의 성욕을 왜 이렇게 이용하지? 아니, 님, 그. 개쓰레기 년이네. 방장님, 저도 궁금한 거 있어요. 제가 지금 팔로우 온 게 1, 2, 3, 4, 5, 6, 7, 8, 8명인데. 네. 이 중에 뭐예요? 유의하고 있는 사람이 방장님. 검은색 갈 입고. 아, 검은색의 V요? 네. 아, 찾았다. 네. 방장님. 네? 여기 조커리 다 부합한 사람이면은 보수 챙겨주시나요? 아무리 노예. 뭘 챙겨줘요? 아무리 노예라고 하지만 보수 챙겨주시나요? 무슨 보수요? 뭐 최저시급이라든지. 아니요, 그냥 우리 부상이죠. 맞아요, 님 탈락이에요. 아, 예, 그냥 알고 있겠습니다. 조커는 다 부합하는데. 아, 그 채팅창에 이거 내가 붙여넣기 좀 해야겠다. 아, 저 믹스너트 같은. 나 이거 받았거든요? 확인했어요. 아, 이쁘시네. 아니, 딱 봐도 방장님 부캐 같은데, 저거? 이스터? 본캐 맞아요? 저와 토크만하면서 롤하실 닌겐 상시 모집합니다. 맞아? 맞음. 방장님. 기동이 조건된 새끼 피용신 박제해놨네요? 방장님, 노예 찾아서 뭐 하시려고요? 아, 꽤 오래 하셨네. 노예 찾아서 뭐 하시려고요, 방장님? 그냥 이것저것 잡내 같은 거 시키려고요. 그리고 제 맘대로 부려먹게요. 왜요? 제가 할게요. 지옥에서 온님이 바랄래요. 네. 아, 죄송합니다. 저 팩폭 안 할게요, 진짜. 방장님. 아니, 그게 아니야. 뭐 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무도 관심 없어요, 지옥님. 아, 근데 저는 관심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저는 관심 있어서. 그냥 둘이 만나면 되겠다. 짝짝꿍 하세요. 네, 두 분이서 만나서. 아, 자제에다가 후장 꽂고. 와. 어우, 뭐라 좀 꽂고. 누나 너무 좋다. 아, 진짜 너무 좋아. 자제에다가 후장 꽂고, 씨발. 와. 몇 살이세요, 방장님? 아니, 근데 남자 둘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밖에 없잖아. 맞긴 하나 더 있어요. 뭔데요? 뭐 입을 할 수도 있죠. 미친. 웃는 것만 봐도 10대 중년 같은데 어떻게 저런 년이 씨발 남자의 성욕을 이용해가지고 저렇게. 아, 웃긴데 어떡하냐. 방장님. 네. 저 노예 할래요. 저 조건 다 부합해요. 아, 왜 지랄이세요, 원숭이. 또 한다고 지랄하네. 안녕하세요. 히읗. 이거 뭐 어쩌라는 거야? 그냥 인사한 거예요. 방장님은 근데 좀 여기서 노예를 구하시는 게 좀 추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 근데 믹스님 방금은 또 한다 했잖아요. 근데 저 탈락했으니까 바로 욕한 거야. 개변신 새끼야. 아, 도태되면 바로 욕한다. 가질 수 없으면 폭파시켜야죠. 씨발. 아, 진정한 이 시대의 한남이네. 아, 아니, 방장님 얼굴 보신 분 계세요, 됐지? 여기? 인스타 있어요. 아, 진짜 인스타 좀 줘보실래요, 방장님? 여기요. 오케이, 확인. 들어가 볼게요. 어차피 비공일 것 같은데? 인스타, 아. 프사 있어요. 아, 진짜요? 근데 부캐 같아요. 근데 이거 남의 인스타 이렇게 도용해도 되나? 그러니까요. 이거 남인데? 나 도용수를 들을 만큼 그냥 이쁘지 않은데? 아, 그리고 이게 진짜 본인이란 얘기예요? 네. 아, 본인 맞는데 약간 부캐 같아요. 동영상 저거. 크리에이터라 그러는데 본인이 크리에이터인데 뭐 여기 누나 너무 예뻐. 누나 진짜 예뻐. 아니, 여기 나와 있잖아. 광고 협찬 문의 메일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주소가. 근데 님 이거 토크온에서 아, 이거 진짜 본인 맞아요? 네. 아니, 내가 걱정되는 거는 내가 이제 방송을 하는데 이거 인스타 주소가 이제 공개돼서 지금 송출하신 거예요? 저 송출하는 척 지르네, 내가 송출 안 했어요. 내가 송출 안 하고 믹스믹스님이 송출했어요. 신고해. 야, 방! 어쨌거나 지금 저의 목소리도 방송에 나가고 있는 거죠, 동의 없이. 그쵸? 목소리 동의... 방송하는 척 저거 지리네, 저거. 아니, 근데, 아, 저, 김원승이 잠깐만요. 이거, 그, 송출되는 거는 남한테 동의 얻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이거 토큰 자체가 그거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저 지금 인스타 주소가 까졌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님아. 방장님이 오픈. 님이 달라고 했잖아요. 달라고는 했는데 내가 쪽지로 달라고 그랬는지 뭘로 달라고 그랬는지 어떻게 알아요? 쪽지로 달라고 말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채팅 친 거겠지, 저 사람이. 맞아!
방장한테 좀 뭐라 그러지 마라 좀, 지호가. 원수가 재미없어, 이 비음신 새끼야, 닥치고. 어허... 아, 김원숭 진짜 대화하는데 존나 막네. 아, 이제 어떡하냐. 방장님, 근데 그 팔로우로는 아무런 차이 없어요. 누구도 아무도 이거는 제가 그 공개한 게 문이 아니고 안 넣을 거고요. 예, 그 님이 다른 분들한테 이미 뿌리셨잖아요. 팔로우로는. 그리고 제가 지금 2,000명 가량 방송을 보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방장님. 네? 그 턱을 많이 깎으셨나요? 아니 방장님 제가 뿌린 게 아니에요 님아. 다른 분이 올리신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걱정되는 게 본인 얼굴 까고 이런 짓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이제 좀 걱정이 돼갖고. 아 어쩌라고 씨발 개들 새끼야. 예? 아 욕을 그렇게 하세요. 팩폭 지렸다. 네. 아니 얼굴 까고 저렇게 욕을 한다고? 이 시대에 진짜. 아니 내가 봤을 때 그냥 저거 그냥 뭔가 복수하려고 자기 싫어하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흉내내는 것 같은데. 아 생각하는 꼬라지 봐봐 씨. 아 존나 진짜 재수 없어 저거. 아 원숭님 재미 없다고요. 방장님. 이 장애인 대가리 새끼야. 방장님. 아 장애인 미안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관상 볼 줄 알았는데 방장님 압구정 많이 가시죠? 왜요? 그 압구정에 당신 같은 사람 많거든요. 아니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이 다 들어가 보고 있어서 이건 본인이 책임지셔야 될 것 같아 방장님. 다 신고한다는데요? 네 그쵸. 여기서 지금 아까 뭐라 그랬지? 남자 뭐 성기욕하고 막 그랬잖아요. 제 성기 욕했나요? 뭐 통매음으로 다 그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네. 저 성기 욕한 적 없는데? 성기가 크신 분이 좋다 그랬지? 그게 통매음이에요. 아까 성매음. 아까 어떤 다른 남자분이랑 둘이서 뭐 이렇게 뒷구멍으로 뭘 해라 하라면서 막 그랬잖아요. 저랑 지용님이랑 묶어서 했잖아요. 아. 그거는 본인이 이제 책임지셔야 된다는 얘기죠. 방장님 여기서 내리신 거예요? 저 성적인 수치감 들었는데 어떡하죠? 방장님. 방장님 수고하세요. 네, 빠이. 아이 마음 내려오세요. 저 수치심 느껴가지고 자살할 것 같은데. 아 나도 방장님 고소해야겠다. 아니 근데 동영상 크리에이터 맞아요? 아니 뭐라는 거예요 자꾸. 자꾸 이상한 소리 얘기 들어놓고 저러네. 어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도 아니, 그러니까. 있잖아 그 사람. 유튜브 채널도 있는데? 뭐야? 헐 님 이거 님 거 아닌데. 저 유튜브 안 하는데요? 와 다른 큰일이다. 거 보시는데 나만 안 보이나? 근데 방장님 왜 근데 동영상 크리에이터예요? 아 저 동영상 크리에이터 아닌데? 아 아니 지영님아 내가 이상한 거 보고 있네. 아 도용한 거구나. 다른 계정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 다른 아니. 계정 보고 자꾸 딴소리 하고 있어 병신 새끼가. 아 그래요? 지영님이 아. 정말 병신 새끼네. 그게 아니라 채팅 맨 위에 보면은 5시 6분에 채팅 친 거 믹스믹스님 거 있잖아요. 지옥이가 존나 병신이네. 4885라고 아 뭐야 나 왜 내려?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방장님 방금 사진 있던 거 내린 그건 거야? 헛소리나 하고. 아니 믹스믹스님이 올린 거 저거를 보고 들어갔어요. 저거 맞아요. 방장님 준 거예요 저거 복사해서. 네. 그니까. 아 그러면은 저 사람이 준 거면은 저 사람이 준걸 님이 지금 여기다 뿌린 거잖아요. 근데 네. 그걸 제가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저 사람이. 아닌데 나 유튜브도 아니고 동영상 크리에이터도 아니라는데? 아닌데요? 믹스믹스님? 그냥 푸 파라가 이거 써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라는 거야 자꾸 다들? 아, 아 네. 약간 내가 아, 닥치네요 그냥. 지용님이 아. 할 줄 몰라서 그래요 인스타를. 아 맞아요. 멍청해가지고. 저 찐 따라서 몰라요. 아 이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였구나. 아 미안해요. 존나 멍청해서 그래요 데이새끼가. 아 비공개로 돼 있네. 아 내 맘이야 이거. 팔로워 23명이네. 왜요 저 부캐라니까요 씨발 딱 봐도. 아 이거 근데 어쩌라고 부캐던 말던 네 인생이 알바 아니잖아요 개병신아. 방장님 죄송해요. 근데 왜 부캐로 하세요? 내 맘이야. 본캔 따로 있으신 거죠? 떳떳하지 못하신 거죠? 네네 그렇다고 합니다. 예스. 아 하나의 부캐 활동이네 본인. 그죠. 아 속 안에 그거죠 지용님 제가 진짜 속 얘기를 해볼까요? 입 닥쳐 이 개 네. 미친년아 네 얘기 듣고 닥쳐, 싶지 않아. 닥쳐 니나 닥쳐 개네 새끼야 씨발 새끼야. 방장님 속 얘기 해보세요. 한번 속 얘기요. 성 얘기 말고 속 얘기. 아 그러니까 속 얘기 해보세요. 아 근데 지용님 욕해갖고 안 할래요. 아 죄송해요. 속 얘기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주세요. 미안합니다. 저도 순간 제 안에 있던 악마가 있어갖고 미안합니다. 제가 죽일게요. 아 근데 웃을 때 약간 쉰소리 나는 게 이제 족돼지형 같으니까. 아 부탁드려요. 돼진 너잖아 병신아. 돼진 출렁출렁 거리는 거. 돼진 돼지를 알아봐. 너 돼지야? 너 돼지야? 너 돼지야? 아 속 얘기 해보라고요. 아
도발에 넘어가지 말고요. 그 지영님은 출렁출렁 흐르지 않아요? 저 한남 주인님이 도발에 넘어가지 말고. 나 마이크 무슨 얘기 하고 있었네 여태까지. 아 너가 병신이어서 그래요. 송 얘기 해봐요. 어 마이크 꺼진 거 소름돋는다. 예, 송 얘기 들을게요. 예, 미안합니다. 그러면 이거 비밀이니까 저 토크는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으니까 만약에 방송하시면 그 방송 마이크 꺼보세요. 네. 꺼게요. 네. 껐어요? 껐어요. 하늘 맹세하고 엄마 아빠 걸고 껐어요? 없잖아. 걸었어요. 걸었어요. 네. 진짜로? 예, 님네 엄마 아빠 걸었어요. 기준. 방전이 엄마 아빠. 예, 방전이 엄마 봤으면... 아빠 걸었습니다. 아니에요. 원장님. 패드리를 걸어주네. 그냥 강퇴하세요. 뭐 지용, 저런 거. 지영이 지영이 강퇴하세요. 저 새끼 계속 욕만 하는데. 그러니까 자꾸 물흐리고 씨발. 입에 걸레 물어가지고 씨발. 님 얘기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아니 네. 지용님 진짜 그거 방송 하시면은 마이크 끄시라고요. 제가 말하잖아요 지금 마이크 꺼달라고. 껐어요. 껐어요? 네. 엄마 아빠 걸고요? 껐어요. 껐어요. 확실하냐고요, 그러니까. 네 확실해요. 제가 들어가서 확인해 본나요? 확인해 본다요? 네 확인해 본다요. 네, 한번 확인 보세요. 이거 확인하고 맞으면 바로 말씀드릴게요. 네. 아니 뭐 방송하는 게 뭐 보여? 예, 네,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 유튜브는 안 켰어요? 무슨 방송이야? 예, 네,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어요. 아니 뭐 파컴패티비 뭐 이런 거? 아 지금 껐어요. 아 그러니까 님아 지금 확인해 보세요. 지금 껐는지 안 껐는지. 제 목소리만 들릴 거예요. 지금 확인해 보세요. 예, 지금 꺼져 있어요. 아, 이거 내 목소리가 들리는 건 어쩔 수 없고, 님들 소리를 끈 거잖아. 왜 말귀를 못 알아먹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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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그니까, 그게 아니라, 니는 닥쳐, 이 병신아. 너한테 할 얘기 아니니까. 죽여봐, 죽여봐, 시원하게 죽여봐. 네, 말하세요. 모기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냥 별 그거 없어요. 그 단순하게 약간 어 사회에서는 이제 여자가 성적 욕구를 분출하는 것 자체가 네네네 조금 그렇잖아요. 네, 시선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약간 재미로. 아, 근데 재미로. 약간 어 저는 여기서 그냥 수다 떨면서 욕도 하고 하는 아, 거고 솔직히 진지한 건 없고요. 하나의 그냥 그 놀이죠 놀이. 또 다른 저기 유흥거리. 자, 네네 그런 거니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말아라. 네. 싫은데 씨발려나? 근데 어쩔 건데 씨발 새끼야 겁니까? 병신 새끼야. 예, 예, 예 이런 거죠 어, 이런 거. 예, 그럼 이런, 저희도 이런. 재미로 욕해도 돼요? 아 근데 방장님. 네. 방장님 얘기한 거 다시 방송 소리를 다 내보냈어요 제가. 네. 그렇구나. 여러분 그렇답니다. 방장이 방장의 속마음이 그거랍니다. 방장님. 네. 이거 고소 되거든요. 고소해 주세요. 고소 좀 해 주세요. 제가 증인 서 드릴게요. 예, 저 새끼 깜방 보낼게요. 깜방 보내 주세요. 저분 깜방 갈 이유 많거든요. 아니 근데 방장님 다 좋은데 그래도 님도 남의 집 귀한 새끼고 딸이고 그럴 텐데 패드립까진 네. 좀 아니지. 님아. 네. 아 그거 저요? 보고 나서 예, 아까 님 아까 패드립 쳤잖아요. 애미애비 하면서 네네. 그런 게 나중에 님 발목을 잡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럼 님은 방송하면서 실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실수 물론 존나 했어요. 그 실수 존나 했어요. 실수 많이 했기 때문에 그쵸, 안 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방장님한테. 그러니까 내가 꼰대짓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아 그래도 다들 남의 집 귀한 새끼들일 텐데 애미애비 하는 건 좀 그렇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솔직히 맞잖아요 님들아.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MAB는 하지 말아주세요, 방장님. 네. 코트 형 요즘도 스쿠터 타고 다니십니까? 닥쳐, 이 개병신 같은 새끼야. 근데 코트 그... 어, 잠깐만. 어, 야, 너 코트다. 아니, 뭐 코트도 아... 뭐고, 지영님. 씨발, 지겨워. 아니, 물어볼 거 하나 있는데. 아니, 방장님. 아, 씨발 좀. 아, 씨발 좀이라니. 아니, 방장님. 왜요? 그, 저기 부탁 하나만 들어줘요. 아니 내가 지금 먼저 말하고 있었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제 맨 위에 있는 저 물고기 모양 저 새끼 좀 강퇴 좀 시켜주세요. 아니 지랄하지 말고 야 잠깐만 나. 네, 아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아니 네. 물어볼 게 있어요. 네 얘기해 보세요. 최근 성관계가 언제세요?
아, 그게 통매음이라고 니마. 아, 이것도 통매음인가요? 당연하죠. 당사자 듣는 사람이 그 성적 수치심을 느끼면 그거는 이제 통신매체 음란법에 들어가요. 맞아요. 아, 네, 님 질문도 안 되는구나. 아, 하지 마세요. 그럼 그런 얘기, 세금 성관계 그런 얘기를 이게 문제야. 그거 좀 민감한 질문이죠. 봐봐,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내가 방송을 하고 있지만 채팅창에서 크크크 올라가요. 이거는 여자가 남자한테 하는 건 괜찮다는 건데 뭔가 사회적인 암묵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내가 님한테 예를 들어서 님 최근에 뭐 언제 해봤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코가 존나기네. 왜 이렇게 호흡이 기세요? 지옥님아? 아 죄송합니다. 존나 진지 빨아가지고. 아 저는 이제 여자한테 너무 알겠어요. 미안해요. 그냥 네, 물어봐서 미안합니다. 네네네. 아 그래도 좀 오래 있으니까 아... 그래도 사람 인간적인 면모가 나오시네 방장님이. 전 진짜 괴물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괴물은 님이잖아요. 님이 더 괴물이죠. 방에 님이 더 괴물이에요. 방장님 왜 괴물이요? 오히려 지용님 괴물이죠. 근데 그 님도 토크는 주제로 방송하는 것처럼 저도 그냥 노는 건데 서로 수단이 다를 뿐인데 왜 제가 괴물이에요? 이미 더 괴물이죠? 예, 맞아요. 제가 괴물입니다. 방송하기 때문에 제가 더 괴물이죠? 인정? 아니, 방송하기 때문에 괴물이란 게 아니에요. 사람 자체가 그 괴물이죠. 문자를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해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해심이 좀 짧았네요. 미안합니다. 네, 미안합니다. 예. 근데 대화할 때 좀 안 내리시... 미안합니다 하니까 칭찬맨이 난다. 아니, 안 내리시면 안 될까요? 대화하면서. 아, 내 토크온 방에 저런 사람 말고 칭찬맨 왔으면 좋겠다. 이말령. 칭찬맨 요새 대세예요, 방장님. 그쵸? 칭찬맨이랑 주호미 방송하는 거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그 여자애들이 엄청 좋아해요, 그거. 근데 침착맨님이 생각이 있는 이상 여기 왜 들어와요? 그러니까요. 그쵸, 그건 맞죠. 아니 맞잖아요. 그냥 왔으면 좋겠다고요. 님 같은 사람 말고. 아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님 같은 괴물년 말고 정상. 그럼 다른 방 가세요. 개돼지 새끼야. 비룩비룩 삶아져갖고 씨발. 다른 방 가시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네 미안합니다. 예. 아휴 저 돼지 새끼 진짜 살아 언제 들라고 그러나. 믹스믹스님 소리 끌게요. 끄세요 시발라마. 네 끄습니다. 병신 새끼야 돼지 새끼야. 그 유튜버 보는 사람 중에 그 각준빈이랑 침착맨 거밖에 안 보죠 가끔. 근데 그분들은 약간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시잖아요. 네. 근데 본인은 그렇게 완전 저는 뭐야 이렇게 해갖고 선하지 않다는 건가요? 사람한테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 거예요. 버튼님, 님도 이제 방송하면서 시청자 대할 때랑 가족을 대할 때랑 님 진짜 실제 지인들 대할 때랑 다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리 있어요. 제가 근데... 뭐 여기서 사람들을 이렇게 욕하고 해도 이 사람들 진짜 싫어서 막 악감정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건 어쨌건 변명이죠. 근데 님도 토크하면서 사람들 욕 많이 하잖아요. 변명이죠, 님은. 저는 얼굴을 까고 하잖아요. 님은 얼굴 안 까고 한다는 그 차이점이 있죠. 익명성 이용해가지고 남의 부모님 언급하고 뭐 남자 남근 가지고 뭐 또 말 존나 길어지네. 다 말씀하셨으면은 세대 붙이세요. 아 미안합니다 방장님. 남자한테 지지라고 한 것부터가 사람 새끼가 아니에요, 님은. 근데 멍멍 왈왈 지지, 거? 아니 지지라고 하라고 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쵸. 예. 근데 한번 짓는 걸 듣고 싶어서 그렇게 했어요. 약간 여왕님이 되고 싶구나. 잘 짓던데. 아니 여왕님이 그런 게 아니라. 그러겠죠. 현실에서 개강신년인데 여기서 아니면 너 얘기 하지 마시고요. 약간 짖는 걸 들으면 뭔가 귀엽다고 해야 되나? 멍멍멍 강아지 같아갖고 막 애정이 좀 생긴다고 해야 되나? 귀여워갖고. 아 예예 그럴 것 같네요. 거의 뭐 토크오는 게 강아지님이시네. 근데 님은 지져봤자 돼지밖에 안 돼요. 지용님아 개돼지야. 아 네 맞아요. 전 개돼지입니다. 예.
병신년이 나왔으면 대화도 못하는 거 봐, 미친. 와. 존나 좋다, 이 녀석. 저런 말하면서 웃는 것도 진짜 역겹다. 지도 욕하면서. 와, 지금 모든 애정결핍 있으신 분들 다 비하하시는 거죠? 우와. 왜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불량 벗고 어그로 존나 끌었으면서. 아니, 이 새끼는 왜 나한테 난리야? 믹스님은 좀 아가리 하세요, 좀. 제 거예요, 죄송한데. 진짜. 오케이, 아, 나 끄고 오줌 싸고 와야겠다. 오디움 싸고 와서 게임 방송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옷이 아까 했어요.